채소 위에 올라가는 과일 무게만 무려 약 1.3kg. 이거 양이 많아 웬만한 대식가들도 다 못 먹고 가겠는데요? 몇 명이서 먹어야 돼요? 과일 손질 이후에는요? 이제 빙수 얼음 만들 거예요. 얼음을 지금 만드세요? 네. 저희는 주문과 동시에 이제 그때그때 만들어요. 주문과 동시에 만드는 얼음. 일반적인 빙수 얼음과는 다를 듯한데 맛은 어떨까요? 얼음은 우유를 가른 느낌? 입안에서 그냥 파르르 그냥 녹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얼음이 중요해요. 생과일의 뒤를 이어 입안을 한 번 더 시원하게 강타하는 빙수 얼음. 어떻게 만드나 했더니 우유에 수수께끼에 액체를 붓습니다. 오, 이게 뭘까요? 이게 저희 집 비법이거든요. 꿀이라기엔 묽고 물이라기엔 끈적한 이것. 그 정체 파악을 위해 담당 PD의 출동. 꿀맛인데요? 달짝지근한 이거 꿀 아니에요? 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뭐 들어가냐 맞춰봐도 돼요? 맞춰보세요. 네. 설탕과 물. 아니에요. 설탕 물 아니에요? 네. 설탕물이요? 이게 뭐죠 이게? 비법은 스테비아? 스테비아? 건강하게. 빙수 같은 경우는 좀 달짝지근한 맛도 좀 있어야 얼음이 같이 드실 때 제대로 맛있거든요. 한 가지가 더 들어갔어요. 아, 스테비아 말고 한 가지? 네, 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